지금부터 2020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썸머 시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될 스타트업 연구원 김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는 매학기 독창적이고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 모델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창업 경진 대회입니다. 이번 썸머 시즌도 서류 접수부터 약 한 달 반간의 여정을 거쳐 우수한 10팀을 선발하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개회 및 10팀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루어집니다. 1부가 끝난 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2부에서는 시상식 및 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에 대한 열정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오늘 특별한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행사를 보시면서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셔서 10팀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쿠폰 총 10장, 마카롱 굽는 밤비 마카롱 쿠폰 총 10장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도 링크가 안내되오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창업가들의 아이디어를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단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된 심사위원들께선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그룹 이용현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진그룹 이승표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진그룹 김현곤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나래 주식회사 김진영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원 주영섭 석좌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 계신데요. 다음으로 키도 김성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님 김재욱 학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연구원 김희천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연구원 유시진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연구원 문정민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연구원 정재호 산학협력 중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행사를 주관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연구원 유시진 승명호 앙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장님께서 개회사업 및 연구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마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명호 앙트프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시진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학생들이 꿈을 안고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오늘 10개 팀이 발표를 할 텐데요. 다들 열심히 잘 들어보고 좋은 팀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합니다.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스타트업 연구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KUBS의 스타트업 연구원의 창업지원센터인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2016년도 9월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업 연구원이 생기게 된 데에는 선배 창업가이시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이신 이상일 일진그룹 회장님과 승명호 동아그룹 회장님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전체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빈 교수께서 일진 창업 지원 센터를 맡고 계시고요. 제가 승명호 엔터프리너십 에듀케이션 센터를 맡고 있고 정재호 산학협력 중점 교수께서 밀착 멘토링과 저희 코칭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 선생님이신 진단비 이우진 매니저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보시면 크게 이제 센터가 두 개이고 그 센터가 맡고 있는 일이 하나는 이제 보육 그리고 한쪽은 이제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를 포함한 이 교육 쪽은 저희 승명호 센터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일진 창업 지원 센터에서 선발된 팀에 대해서 멘토링 그리고 무상 보육 공간 제공 등을 통해서 보육을 하고 있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추추데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졸업을 시키는 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스테이션은 지금 보시는 여러 외부 기관들과도 이제 여러 가지 그 MOU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3일 회계법인, 서울지식재산센터, 아마존, 그다음에 뭐 크라우디 등등과 스타트업이 창업을 해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서비스들을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이 행사인데요. 스타트업 익스프레스에서는 저희가 학생 창업 그 팀을 선발을 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총 8회를 개최를 했고요. 첫 번째 대회가 20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기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총 332개 팀이 지원을 해서 47개사를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추데이는 데모데이인데요.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해서 갈고 닦은 비즈니스를 투자자들을 모셔놓고 발표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7번 개최를 했고요. 지금까지 한 48개 팀이 발표했고 누적으로 약 투자자 포함해서 1500명의 행사에 참석하고 있고 아마 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모데이 중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행사로 많은 투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있는 그런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저희가 교육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렉처 시리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엔터프리너십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근에 진행됐던 렉처 시리즈들이고요. 그래서 뭐 선배 창업가들의 렉처,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렉처,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엑셀러레이터들의 보육 기관들의 렉처 등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주로 뭐 창업을 아직 실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나 막연하게 이제 창업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렉처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를 거쳐간 졸업사들이 꽤 많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경로는 지금 오늘 하는 행사인 스타트업 익스프레스를 거치고 있지만 사실 수시 입주도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까지 여러 기수들이 거쳐갔고요. 저희는 이 거쳐간 그 스타트업들을 내부적으로는 추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추추 1기, 추추 2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오늘 사실 심사위원으로 오신 우리 김성미 대표님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있죠. 1기에 있는 김성민 대표님이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쳐가신 선배 창업가에서 심사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너무 아시죠? 네. 지금까지 이제 8기가 7-8기가 지금 이제 입주해 있는 상태이고요. 몇 개 좀 이렇게 많이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추추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추출기의 타링이라고 하는 업체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재능을 공유하는 플랫폼이고요. 지금 2019년 8월 아니 넘기지 마시고요. 네, 8월 기준으로 튜터가 한 2만 명 그리고 한 200여 개 카테고리의 수업이 등록되어 있고 최근에 한 40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는 등 아주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 추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추추 2기의 히든 트랙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요.
아마 린더라고 하는 비즈니스 서비스명을 좀 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조직 혹은 관심 있는 그 단체의 그 일정을 수식 캘린더 형태로 내 캘린더에 이제 구독을 하면 전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작년에는 SK텔레콤 AI 스피커인 누구의 탑재가 되기도 하는 등 앱 가입자도 50만 명을 돌파하고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추 3기에는 소브스라고 하는 팀이 잘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핸드폰에 소브스 깔려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촬영 부탁 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여성 공공 대표가 창업을 하신 소브스는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횟수가 100만 회 이상 기록을 했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전체 한 전세계 45개국에서 유료 카메라에서 1위를 하는 등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추 4기의 드리머리는 소셜벤처 중에 하나인데요. 예비 헤어 디자이너와 대중을 연결한 O2O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문의 예약 건수 한 만 건 이상, 그 다음에 헤어샵 500건 이상 등록을 하고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두 공동 창업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헤어에도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인데 이런 그 헤어샵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추추 6기의 수호는 저희가 사실 경영대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나 아니면 IT 쪽이 조금 취약한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사실은 수호는 굉장히 그 고대 컴퓨터 전파통신공학의 박지수 대표가 창업을 한 블록체인 보안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런 그 법무법인 MOU 체결, 그다음에 몬스터 프로그램, 그 LG에서 하는 몬스터 프로그램 선정 등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스타트업을 이제 골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아마 10개 팀 오셨지만 다들 이제 입주를 하셔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 기업가 여러분들 혁신의 플랫폼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러면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경영대학 김재욱 학장님께서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대학 학장 맡고 있는 김재욱 교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사실은 감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스타트업 연구원 원장님, 김희선 원장님을 비롯해서 센터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 또 정부 교수님과 또 여기 사실 저희 센터가 생길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중요한 기관 두 기관에서 참석을 해주셨고 또 졸업한 학교에 창업가 대표 맞으셨다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벤처가 어떻게 보면 꼭 돈만 버는 벤처가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또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셜 벤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SK 스펙스 위원회 그 행복나이트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청년 사업가들을 만들어내는 데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심사위원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외부 분들과 외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그것보다는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뽑혀서 56개 팀 중에서 10팀이 뽑혀서 지금 오늘 스페셜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 많이 떨릴 것 같습니다. 제가 떨리듯이 여러분들이 떨릴 것 같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사회에 어떻게 큰 기회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데 기회일 것 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공간과 자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 지금 이 피드를 보고 계시는 예비 창업가라든지 또 외부의 우리 벤처 관련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 그리고 스타트업 연구원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2020 스타트업 익스프레스 썸머 시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예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쟁쟁한 10개 팀의 창업 아이디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은 5분간 발표를 할 예정이며 발표가 끝난 후 5분간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간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헬린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헬스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헬린이들을 위해 마치 게임의 퀘스트를 깨는 것처럼 운동을 설계하는 앱을 만드는 팀이 있다고 합니다. 올뉴핏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신 걸로 알고 바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린이들을 위한 올림픽의 김찬규입니다. 네, 저 스폰서가 또 말썽이네요. 네, 발표 목록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 혹시 이 기구의 명칭과 사용 방법 모두 알고 계신가요? 네,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너무 길고 복잡해서 제가 장편 넣지 못했습니다. 자, 명칭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명칭을 알아야 몰라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복 횟수와 중량 설정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듯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짐티미데이션 들어보셨나요? 짐과 인티미데이션의 합성어로 미국에서 시작된 신조어입니다. 헬스장 이용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반영한 단어인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프로모션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희 주요 고객들은 헬스장 이용에 불편함, 두려움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불편함은 운동기구 사용법의 무지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자신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자각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유튜브를 활용하지만 검색의 불편함과 번거로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운동을 수행하는데 경험이 없는 입문자들은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나요? 이제껏 입문자들은 피트니스 앱을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피트니스 앱은 숙련자 위주로 맞춰져 있어서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리고 홈트레이닝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용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네, 어디로 사용했죠? 네, 유튜브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많이 활용하지만 좋죠. 하지만 유튜브 보면서 헬스장에서 사용할 운동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쉬울까요? 재생, 일시정지, 뒤로 감기 매우 번거롭죠. 네, 나와주시죠. 네, 그렇게 대부분 지금까지 PT를 받아오셨을 텐데 우선 PT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경제적 소득이 낮거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네, 이렇듯 운동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헬스 입문자들이 운동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퀘스트형 운동 설계 앱 큐피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큐피트의 프로토타입 화면입니다. 반복 횟수와 중량이 설정된 퀘스트가 생성되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주의사항과 지시사항에 맞춰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본인이 원하는 기구의 사용법과 활용법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난 5월 저희는 웹 기반의 MVP를 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했고 참여한 테스터 모두 일주일 중 평균 4일을 이용했으며 컨텐츠 지불 의사와 지불 의사 가격, 재사용 희망 여부 등 모두 유의미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채택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형화되어 있는 피트니스 앱 형태에서 벗어나 퀘스트 점수를 활용한 타 유저와의 랭킹 시스템, 보상 시스템으로 차별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매 퀘스트가 끝날 때마다 저희는 고객의 피드백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운동 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퀘스트를 재설정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저희가 이미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운동과학 논문들을 기반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높은 확장성과 캐스팅업체의 콘텐츠 그리고 고객 맞춤 운동 알고리즘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갑니다. 네, 큐피트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앱입니다. 단발적인 퀘스트는 모두가 이용 가능하지만 특정 운동 목적에 맞춰 제시되는 운동 루틴 퀘스트는 앞서 MVP 테스트를 통해 도출된 3,000원을 반영하여 앱내 콘텐츠 결제가 가능한 수익 모델로 설계했습니다. 이후 트레이너 미덕데이와 광고, 보험사와 연계하여 퀘스트 점수를 활용한 2030 보험상품 할인 판매 등의 B2B 모델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약 4조 7천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저희는 이 중 초기 1년 약 1억 2천만 원의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 고객입니다. 피트니스 앱의 경험이 많고 외형관리 니즈가 높지만 PT 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2030 대학생 여성 운동 입문자입니다. 목표 고객 사업의 전략은 저희의 강점인 피트니스 경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헬스장 협력 후 오프라인 고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올류피스는 저를 포함한 필드 경험자와 마케터, 개발자 등이 포함된 최소한의 필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저희는 한순간에 만들어진 팀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약 두 번의 피보팅을 거쳐왔고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는 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류피팀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MVP 테스트를 할 때 검증하고자 했던 목적 자체는 이런 운동의 지지사항이나 보상 등의 퀘스트 형태를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잘 따라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증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구, 저희는 그때 이 당시에 헬스장에 QR코드를 각각 부착해서 이 QR코드를 스캔했을 경우에 이 기구에 맞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그 다음에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뒤에 단순히 퀘스트가 이 사람들한테 얼만큼 먹힐지에 대한 테스트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 기능 자체는 별도의 기능을 따로 추가하지 않고 단순히 시나리오에만 좀 집중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혹시 완주율 같은 것도 측정이 되잖아요. 가젯트가 나오면 가젯트 퀘스트가 나올 거잖아요. 네. 이용자가 그걸 끝까지 완주했는지를 아, 그 여부는 저희가 세밀하게 저희가 개발을 엄청 세심하게 했던 게 아니라서 디테일하게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이 테스트를 했냐 안 했냐의 판단 여부는 DB에서 저희가 수행자가 그 버튼을 클릭했냐 안 했냐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수행했다 안 했다를 판단하는 단순한 그 확인 용도로만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면 그래도 홈트 이런 건 네네 맞습니다. 마이크 네네네 온라인 홈트가 유행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네. 저희 삼성에서 나오는데 헬스를 제가 키고 네네 저하고 상대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걷고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저도 체킹을 하고 있고요. 네. 보면은 뭐 내가 이제 목표를 6,000걸음, 뭐 8,000걸음, 뭐 10,000걸음을 하면 네. 이게 이제 뭐 상대편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들의 이용자들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지금 운동을 네. 하고 있구나 알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게 바로 퀘스트를 저희가 앱을 네. 도입한 이유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피트니스 앱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만큼 했더라도 그럼 내 친구랑 비교했을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랑 비교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점수 제도인데 그럼 이 점수 제도를 어떻게 또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저희가 퀘스트 형식을 지금 갖고 와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건 헬스클럽에만 적용되나 아니면 집에서 홈트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안 되나요? 이 알고리즘은 동일하게 홈트레이닝에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신 이게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실 텐데
저희가 큐피트를 통해서 받아오는 데이터 값들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들을 단순히 홈트레이닝 위주의 맞게끔 밸류값만 다시 바꿔주면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홈트레이닝으로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뭐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요. 이제 그 이러한 생각을 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 차별화할 거냐, 네. 그런 측면하고 어떻게 또 진입 장벽을 만들 거냐. 네. 뭐 IP 특허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기존 제품들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진입장벽을 만들려고 하느냐. 네. 그 다음에 또 이 한국에서만 하셔가지고는 네, 맞습니다. 회사의 그 밸류가 크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뭐 지금 뭐 엑스사에서 제일 큰 것에 성공한 회사 플로톤 같은 회사인데 네. 플로톤 모델 같은 걸 많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홈트레이닝 쪽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네. 세 가지로 들어보세요. 네, 일단 경쟁 그런 차별성을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1차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차별성은 지금 당장에서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퀘스트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결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피트니스 앱 자체에 대한 내부 콘텐츠들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퀘스트 형태의 콘텐츠로 먼저 시장에서의 자리를 잡은 뒤에 최소 6개월까지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저희 경쟁력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 셈입니다. 그 뒤에는 결국 핵심적인 거는 사실 데이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후에 이 퀘스트가 6개월 정도에 니네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입장벽이나 다른 회사의 진입장벽이나 그러면 경쟁력은 어디서 갖고 올 거냐? 이게 화면이 커서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사실상 데이터 싸움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은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표한 헬스케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류해 놓은 건데요. 이 중에서 이 WR, 일렉트로닉 웰니스 레코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사실상 지금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나 이런 정보들을 받아오는 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혹은 삼성헬스 밖에 뭐 핏빛 이런 것도 많지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시면 날짜, 시간, 칼로리, 심박수 이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운동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있다면 그러면 이 운동의 종류를 알았다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근육을 많이 쓰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럼 저희가 데이터가 만약에 꾸준하게 쌓였을 때는 저희 자체에 대한 이 데이터의 진입장벽을 저희가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쪽을 여쭤보셨는데 글로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 쪽으로 지금 판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중국에서 1년 동안 트레이너 경험이 있고요. 사실상 중국에서 중국인 회원들도 티칭을 해보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한국 회원들을 티칭을 해봤을 때 사실상 신체를 트레이닝하는 거지 사실 마인드나 언어로 트레이닝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피트니스 시장이 9억 위안 정도의 성장 전망을 보이고 있어서 빠르게 저희가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뉴 B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화점 1층에 가면 고급 카메라 장비와 함께 전문적인 뷰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AI를 활용하여 백화점보다 더 전문적이면서도 간편하게 개인 맞춤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팀이 있습니다. 매니크 팀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니크 팀의 발표를 받게 된 경영학과 유관영입니다. 현재 화장품 산업 시장에는 다양한 피부 타입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은 피부 적합성을 가장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약 75%의 소비자들이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피부 적합성에 근거한 화장품 정보 탐색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페인 포인트를 발견했고 내 피부를 진단하고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 뷰티 솔루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안은 사진 한 장으로 피부를 진단하고 진단된 피부에 따라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어플입니다. 사용자가 어플 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AI가 분석합니다. AI는 각 피부 상태 요소를 진단해서 이 진단 데이터를 자체 백엔드 서버로 보냅니다. 이 백엔드 서버에서 진단된 피부에 따라 개인별 성분 가중치가 설정되고 화장품 분석과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피부 상태 측정은 겉피부 상태 진단과 속피부 상태 진단을 포함해서 보다 세분화된 9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피부 진단이 나뉘어집니다. 현재는 피부결, 모공과 같은 겉피부 상태 요소에 대한 진단을 개발하고 있고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 속피부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진으로만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피부 문진 등의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단된 피부 데이터가 서버로 보내지면 화장품 빅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유효성분 데이터 알고리즘 혹은 피부 적합성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이 분석 방식은 단순 성분 개수와 같은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별로 피부에 효과가 좋은 성분들이 다 다르고 이 특정 성분이 1% 들어가 있는 것과 5%, 10% 들어가 있는 것은 근기바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피부 적합성의 모델링을 만드는 것이 이 알고리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시중의 모든 화장품 제품군 중에서 내 피부에 가장 잘 맞는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추천된 화장품을 온라인 이커머스 유통 판매로 자체 일회 결제를 통한 수익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평균 유통 마진은 60% 이상, 상당히 많은 비용이 유통 과정에 소비되고 있습니다. 구매 수수료 20%를 통한 자체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저희 매니크팀은 피부과, 바이오공학 등 스킨케어와 화장품학에 대해 공부한 바이오공학과 대학원생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LCTO 같은 경우 AI 얼굴이식 프로젝트, 안드로이드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개발 경험이 있고 김동영 CMO는 유통대기업 전략BS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핵심 타겟은 기초 화장품을 사용하는 여성 고객들입니다. 피부 이용에 관심이 많고 피부 트러블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에 민감한 편입니다. 저희는 이런 핵심 타겟 중에서 화장품 정보 탐색 과정에 어려움을 드리고 보다 전문적인 추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거점 고객으로 삼아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현재 화장품 산업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중이고 분야 중 모바일 쇼핑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천 서비스를 원하는 목표 고객을 바탕으로 3년 내 예상 매출액은 약 72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쟁업체로는 화해, 글로핏 등의 화장품 정보 플랫폼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피부를 진단하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의 개인 맞춤, 진단, 추천 기능이 목표로 하는 거점 고객으로서 전문성, 편리성이 더 큰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저희 팀의 모든 초기 고점 비용은 인건비 4,600만 원, 마케팅용 1,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8,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비 창업 패키지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400만 원 정도의 사업 하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이 모자란 금액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조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사업하자금 중 1,600만원을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집행하여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마케팅은 각 채널별로 유튜브, 페이스북 영상 광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마케팅,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으로 나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페이지 연결률이나 채널별 유입률을 계산하였고 각 채널별 그로세팅 방법을 통해 마케팅 최적화를 이뤄서 가장 효과가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초기 고객을 발굴할 것입니다. 매니크TV의 사업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안에 AI와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그리고 앱 베타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여 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과 기술 전문 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AI 피부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피부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서
저하고가 90% 이상으로 형성될 때까지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내피부에 맞는 화장품 제대로 진단하고 추천해주는 서비스 매니큐팀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큐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구매 과정에서의 고객들이 의사결정하는 기회가 어떤 지점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걸 고려하십니까? 라고 하면 피부 상태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리뷰를 더 이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화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석, 성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고객 친구들의 리뷰 두 가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아직 R&D가 완성되신 상태는 아니지만 실제 고객들을 만나서 인터뷰해보고 실제 그 구매 단계에서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실제 관찰이라든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좀 검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B2C 모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델이 이제 가장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은 한번 이제 고객이 어플을 다운받은 다음에 내 피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나면 두 번은 들어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 피부는 이런 타입이구나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로 그거에 맞는 상품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져서 이제 지속적인 사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지 않는 그 락인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화해 같은 경우에 리뷰 같은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소비자들도 실제 구매하는 과정에서 리뷰를 많이 챙겨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이런 리뷰들을 탐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전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많이 따라갔다고 하면은 현재는 개인 맞춤형 시대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에 대한 알고리즘이 완성돼서 내 피부에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추천해준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뷰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텐션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런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런 리텐션을 보완할 계획인데 개인별 사용 환경이나 라이프 스타일, 날씨, 온도 그런 수치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 화장품 사용 단계나 세안이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제공을 해서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사후 관리까지 도와줄 수 있는 어플로 이 리텐션 방안을 제안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으로 사용자가 어플 내에서 사진만 찍더라도 이 사진 진단 데이터를 자체로 이 B2B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피부 진단에 대한 데이터들을 API 가공툴로 판매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모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면은 아까 이제 생모델 B2C가 아니라 B2B죠. 일단은 B2C. 결과적으로 돈을 받는 거는 술을 받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통망에서 돈을 받는 거죠. 네, 소개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근데 지금 문제가 지금 현재 이런 사진 기반의 영상 분석을 통한 이제 이 피부 진단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앞에 분다고 터뜨리는 일일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차별화 시킬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빅데이터 분석한다는데, 빅데이터는 좀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네. 현재는 지금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미 벌써 심지어는 화장품 피부 진단 프로그램들은 화장품에서 물론이고, 요새 스마트 미러로 관련돼서 하는 데서도 전부 다 CES 근데가 오면요 널려 있어요. 그 분석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차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먼저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분의 대한 목적에 따라서 점수화하는 개별 화장품을 점수화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데요.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2만 3천개의 모든 성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런 배양 목적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화장품 개수가 약 18만 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가공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현재 화장품 데이터에 대한 그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분야 기초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8만 건에 대한 이 화장품 상세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공 처리해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 2만 3천 개의 성분의 배양 목적 데이터와 시중의 모든 화장품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가능한 면에 대해서 이 부분은 후발투자가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정말 그 화장품 쪽에 대한 데이터는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양쪽이잖아요. 화장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피부에 대한 어널리시스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로레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피부 분석만이 아니라 날씨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그날 아침에 네, 그날에 따라서 전부 다 추천을 달리해 주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그 전자 제 얘기는 어떻게 그 이 저 소비자들의 피부 분석하고 그날 저 그런 그러니까 결국 저 한쪽은 화장품이고 한쪽은 사람인데 사람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시죠? 피부 진단 데이터와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라벨링이 있는 데이터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 현재 피부과 전문의의 자문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료기기 상생협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를 현재 마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라벨링 데이터가 추가되면 이 피부 진단에 대한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진단 데이터를 피부과 전문의가 이 사진을 통해서 진단한 데이터를 입력시켜가지고 라벨링 데이터를 확보할 것입니다. 지금 몇 개 확보 계획인가요? 확보했나요? 현재 확보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 화장품 유통 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유통 마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60% 이상의 마진을 보이고 있는 기존 유통 마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제조업체가 1,200원의 마진을 남기고 유통업체가 11,980원의 마진을 남기는데요. 저희 화장품 유통 과정에서는 이런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이런 어떠한 그런 이익이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주면서도 저희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되는 구조임을 말씀드리고요.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최저가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니크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아마존은 사용자의 구매 이력에 따라 개인화된 생품을 추천해주고 유튜브는 사용자의 시청 이력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피드를 제공해주죠. 그런데 이제는 속옷도 개인화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세분화된 사이즈 측정 솔루션으로 맞춤형 속옷을 제공하는 여성 이너웨어 서비스를 나이크나 팀이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몸에 꼭 맞는 편한 브라를 찾고 있는 브라 유목민들을 위한 스타트업 브리지의 팀입니다. 네, 37만 3,800시간 한국 여성들이 평생 동안 브래지어를 입고 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희 옷장에는 불편한 브라가 자꾸만 쌓여가고 왜 편한 브라는 그렇게 찾기 힘든 걸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20대 여성들의 95%가량이 브래지어를 구입할 때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의 여성들도 브래지어 구입에 있어서 사이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맞는 편안한 브라를 찾지 못하는 이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신의 가슴 사이즈를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체형별로 너무나 다른 각기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 사이즈에 비해서 기존의 사이즈 체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D2C 온라인 이너웨어 쇼핑몰인 브리지에는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사이즈 측정과 기존과는 달라진 훨씬 더 섬세해진 다양한 사이즈를 제작해서 전문적이고 더 편리한 온라인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이즈를 정확하게는 모른다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가슴 체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바디 저니를 제시합니다.
바디전에는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체형을 측정하고 취향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브래지어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세 가지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이미지인데요. 저희의 사이트 웹이나 이제 어플로 들어와서 신체 사이즈를 등록하면 여기에 맞게 3D 아바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좀 더 부가적으로 더 섬세하게 체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서 크기나 볼륨, 간격, 위치와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도 하나하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인 취향 분석에서는 색상이나 촉감 또는 소재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취향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 이제 큐레이션 탭에서는 한눈에 들어오는 이미지와 문구로 앞서 답변했던 유저들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슴 유형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가슴 체형과 취향에 맞는 저희 제품들을 큐레이션해서 구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바디 저니의 전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엔터테이닝한 콘텐츠로 고객의 유출을 가장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 사이즈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안다고 해도 기존의 사이즈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배 이상 촘촘해진 사이즈 체계로 내 몸에 꼭 맞는 브래지어를 찾을 수 있는 브래지어 사이즈 세분화를 두 번째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사실 브래지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이 너무나도 입체적이고 또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 가슴을 둘러싸는 의류라는 점에서 1, 2cm의 차이만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작은 1, 2cm에 집중을 했는데요. 원래 5cm 단위로 늘어나던 밴드에는 플러스 사이즈를, 2.5cm 단위로 늘어나던 컵에는 하프 사이즈라고 하는 이런 중간 사이즈를 추가해서 브래지어 사이즈를 세분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략을 적용해서 좀 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성 사이즈에 몰려있는 한국 여성들의 대략 85%가 몰려있는 사이즈군을 중점적으로 먼저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타겟층은 2030 밀레니얼 여성들인데요. 이 여성들은 평소에 편안함과 착용감, 기능성을 중시하면서 최근에 노 스트레스 또는 바디 포지티브와 같은 이런 키워드들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와디즈에서도 편안함을 강조하는 브래지어 프로젝트들은 평균 1600%의 달성률을 보이고 계속해서 앵콜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가치 중심적인 소비 성향을 가진 타겟층을 중심으로 보정이나 장식이 아니라 편안함과 착용감이라고 하는 기능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다른 여러 브랜드들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다들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편안함을 중시하는 타깃층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속옷을 구매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 문제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인 사이즈 문제를 해결한 브랜드는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지에는 여기서 바로 그 첫 시작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의 시장 조사인데요. 저희의 TAM은 국내 란제리 시장 규모로, SAM은 국내 온라인 속옷 시장 규모로, 그다음에 SOM은 저희의 타겟층인 밀레니얼 2030 여성들이 연 평균 구매하는 브라 구매 금액에다가 편한 속옷이라고 하는 트렌드를 국내에 처음으로 이끌어온 유니클로의 국내 시장 점유율 3.1%를 인덱스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편한 속옷이라는 트렌드 하나로 일본의 속옷 시장에서 21%의 점유율까지 이끌어낸 유니클로를 기준으로 558억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타임라인을 거쳐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체형별 디자인을 더 많이 개발하고 제품군을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팀원들은 모두 20대 여성으로 전부 다 편한 브라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라는 심정으로 브리지에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지에의 목표는 단순한 속옷 쇼핑몰, 더 많이 그냥 평범한 브라를 파는 쇼핑몰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저희의 브리지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가고 몸에 더 편안한 것을 탐구하고 자신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지속가능한 엠파워먼트의 과정에 브리지에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여성과 함께하는 브랜드 브리지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크나 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문제에 솔루션 먼저 보세요.
같이 하신 것들도 좀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사실 속옷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디자인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핏이랑 고정, 이런 기능성 측면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옷 사이즈를 세분화하는 것까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 스타트업 단위에서 이렇게 좀 커스텀된 혹은 이렇게 개인화된 그 체형을 가지고 그라를 커스텀하겠다라고 있어 왔었고 실제로 이게 지금 뭐 잘 운영이 되는 기업들도 있고 이거를 좀 리얼라이즈 하는 건 실패한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제조까지의 과정이 얼마만큼 대비가 되거나 준비를 하시고 계신지 사실 그 제조의 과정에서 되게 많이 자초가 되는 것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고 제조 과정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에 있고 그리고 이제 UX, UI UX 디자이너를 영입하고 그 이후의 단계에서 여기 이제 솔루션 하나, 솔루션 1과 솔루션 2를 단계적으로 점점 보강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솔루션 2로 속옷 디자이너를 영입하는 것에 그때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도 절대 브랜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옷 디자이너를 영입해서 차후에 조금 더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이 속옷의 트렌드를 봤을 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편한 속옷을 계속 찾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떤 와이어가 있는 형태였다가 와이어가 없는 형태로 가고 뭐 브라데쉬라는 제품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있는데 여기서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를 굉장히 정확하게 하겠다는 접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유목민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여기 아까 비교해 주신 모 브랜드 중에 하나의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제품은 원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오직 하나의 사이즈의 제품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제 몸에 잘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구매했던 그 어떤 시도했던 어떤 제품보다 가장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즈를 정확하게 재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아니면 소재와 디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봤을 때 소재나 디자인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거고요. 소재나 디자인이 굉장히 플렉서블하면 오히려 착용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정말 고객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사이즈인지 아닌지 그걸 조금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커스터마이징 된 거는 그만큼 그 사이즈를 세분화하겠다는 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 생산의 혁신이 있지 않다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그 지적 되게 감사합니다.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초반에는 여러 가지 막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게 저희의 지향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몰드브라와 브라레 두 가지로만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처음엔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앞서 설명했듯이 세 가지 단계 바디저니의 세 가지 단계에서 두 번째에서 취향 분석 탭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소재와 어떤 그런 플렉서빌리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연구해 나가면 이제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더 자세하게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퀵 퀘스천. 3D 모델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 개인별 문제는 이제 개인 맞춤형은 좋은데 네네. 가장 뭐 대세니까 근데 자기의 그 체형을 3D 모델을 아까 만드신다고 했는데 네네. 3D 모델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잖아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이제 3D 모델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피팅, 레이저 스캐닝 같은 걸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사진만 가지고 하는 것도 그걸 사진만 가지고 3D 모델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아마 굉장히 큰
저이 차별화 편차가 될 텐데. 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었는데요. 사진으로 했을 때는 악용의 오류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렇죠. 저희가 프라이버시, 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제거를 하고 오히려 이럴 때는 오프라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PPT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가 바디전이 키트를 원하는 고객들한테는 전부 무료로 발송해주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트에는 작은 소책자로 사이즈를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 사이즈 책자가 들어가고 좀 편안한 면 줄자 같은 것을 같이 동봉해서 직접 집에서 사이즈를 재서 여기에다 이 화면 전에 이제 구체적인 여기 유두 사이의 거리라던가 어깨로부터의 거리라던가 밑둘레, 아랫둘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입력을 하면 이제 초기적인 형태로 모델링을 네,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이걸 상하좌우로 돌려가면서 자신의 체형과 더 정확하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특허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제가 몇몇 그 파라미터를 넣으면 네. 3D 모델이 나온다. 네. 한 번 제가 그 한번 특허 조사를 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특허가 되면 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컨택 중인 이제 그 컴공 하시는 개발자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과 한 번 더 많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더 말씀해 주셨듯이대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크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학교 활동에 혼이 쏙 빠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개인 과제에 팀플도 해야 하고 스펙을 쌓으려면 대외활동도 놓쳐서는 안 되죠. 과제, 팀플, 대외활동을 모두 관리해 효율성을 높인다면 완성도 또한 높아지지 않을까요? J2C팀이 통합학업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운학업관리 솔루션 맘빌라의 발표를 맡은 조성호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기업용 협업 툴로 업무를 진행하던 중 대학생들이 학업 관리라는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가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후 여러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서 대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봤더니 대학생들 또한 통합 학업 관리 툴의 부재, 불편한 문서 관리, 진척도 관리, 그리고 기업용 협업 툴의 높은 진입장벽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간편하고 접근성이 평한 마밀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밀라 랜딩페이지 진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카카오톡으로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한 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그 후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본인이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 하는 중, 완료, 3분할 칸반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학업 진척도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업을 관리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협업 또한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를 하면 됩니다. 저희 마밀라는 정말 편합니다.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실 사용자들의 평가입니다. 할 일, 하는 중, 완료로 할 일들을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카카오톡으로 모든 게 가능해서 좋다. 그리고 여러 학업, 대외 활동 등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서 편하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는 대학생들만 이런 고민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4월 27일 런칭을 한 후 유입된 고객들의 25%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생 또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전국 대학생과 고등학생 두 타겟을 모두 함께 겨냥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국내 이러닝 시장을 점유하고자 합니다. 연 4천억 원 규모의 국내 이러닝 시장의 40%인 1,600억을 선점하고 그 후에 국내 에듀테크 시장 연 10조 원 규모의 에듀테크 시장에서 B2B 교육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선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구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그들에게 제한적인 프로젝트 개수로 무료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의 주 수익 모델은 광고와 교육단체 B2B 계약입니다.
광고의 경우 아까 보셨던 그 프로젝트란에 이제 사용자들이 개설한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할 일들을 평가한 후 가장 유사도가 높은 광고를 띄우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교육단체 B2B 계약은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 수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더 합당하다 생각해서 저희 가격 정책을 이렇게 짜게 됐습니다. 경쟁사 분석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용 협업 툴은 소위 말하는 2세대 협업 툴입니다. 채팅을 기반으로 하고 진척도 관리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척도를 관리하게 되려면은 서드파티 앱을 같이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협업 툴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본인의 학업을 관리하기에 정말 필요한 기능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비교로 선점하고 시장을 넓혀나갈 예정입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일단 저희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재 그 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입을 위해 구글과 네이버 검색엔진 최적화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블로그 마케팅의 경우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공공교육기관과 학원 등과의 마케팅 캠페인과 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스케일업 전략입니다. 저희는 현재 1차, 2차 캠프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사용성 평가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장성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희는 올해 3분기부터 모바일 버전을 출시한 후 4분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해서 B2B 시장으로 확장을 할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4월 27일 출시 후 150명가량의 월간 활성 사용자와 200명가량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3분기 1000명 그리고 올해 4분기 MAU 3300명 내년 1분기 MAU 22,800명을 공격적인 마케팅과 시장 확장 전략으로 선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이러닝 솔루션 시장을 혁신할 저희 J2C 팀의 일원들입니다. 저희는 현재 1년째 다른 사업 아이템을 하다가 두 번 피버팅을 했고 지금 마밀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모두 다 인하우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쉬운 학업 관리는 마밀라에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J2C 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하실 때 네. 뭐 광고는 당연히 트랙션이 올라온 것과 B2B 말씀하셨는데 네. B2B에 누가 왜 저거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저희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양상을 봤을 때 고등학생이 반 하나가 통째로 들어와서 현재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 봤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많은 교육 활동이 진행이 되며 그다음에 그 편한 파일 아카이빙을 위해서 많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 그리고 학원들에서 파일 아카이빙 및 학생들이랑 등원하는 학생들의 그런 교육 진척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대치동에 있는 학원 3개와 선택을 하고 저희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 밸류가 그럼 파일 아카이빙 파일 아카이빙과 진척도 관리입니다. 할 일 하는 중 완료로 제한된 자유도로 이제 할 일들을 관리하고 파일을 함께 아카이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에 할 일들 카드들을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모달창이 뜨면서 이제 거기에서 파일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투두리스트를 통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데스크탑으로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며 맨 밑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고등학생들은 학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통 제가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카카오톡으로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찾아보다가 저희 서비스를 페이스북에서 보고 그 다음에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도 이제 협업이나 학업 관리를 할 때 캘린더, 구글 독스, 구글 드라이브, 카카오톡 등의 많은 서비스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업 관리 형태입니다.
말씀해 주신 기업용 사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예배량이 굉장히 말씀하셨지만 협업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네. 메신저가 주 기능인 거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타겟이 뭐 예를 들어서 학습 관리 혹은 이거를 그냥 개인적으로 학습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체로 학습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네. 여기에서만 좀 바라보고 있는 기업용 협업이 아닌 다른 인류가 있을 텐데 사실 그거를 뭔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다른 기업용 뭐 솔루션 같은 것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이쪽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기능이나 밸류가 무엇인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원래 1차, 2차 PMF를 진행을 할 때 저희 또한 학생들을 위한 협업 툴로 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행태를 봤을 때 본인의 교육관리를 위해서 주로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진행을 하고 많은 사용자들에게 왜 저희 서비스를 쓰느냐, 어떤 점이 편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꼽았던 점은 아까 보여드린 그 3분할 칸판 보드가 가장 편했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편했던 거는 한국어로 너무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용 협업 툴들은 한국어로 전환이 호환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렐로, 슬랙, 먼데이닷컴 등과 같은 기업용 협업 툴들은 한국어 호환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또한 뭐 한국어로 출시되어 있는 기업용 협업 툴 잔디나 뭐 그런 다른 협업 툴들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고 저희가 주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할일 관리, 개인 할일 관리, 그리고 개인 학업 관리, 또한 어느 정도 이상의 단체 학업 관리를 중점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게 MAU가 유저죠? 그냥 저 가입자가 22,800명 목표한다는 거죠? 네. MAU는 제 MAU는 전화되는 게 아니라 그게 22,800명이 매일 들어오면 곱하기 30을 하는 거고 네. 아, 이틀 한 번씩 들어오면 15를 하는 거니까 저 표현을 잘못했지. 아. 그쪽은 MAU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멤버. 아. 그쪽은 이거 쓰는 사용자. 네. 사용자가 지금 현재는 한 150명 있고 앞으로 1년 내로 22,000명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22,000명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저희 마케팅 및 프로덕트 제작 계획을 보시면은 저희는 현재 이번 분기부터 학원 등과 같은 교육단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들과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이 들어오면은 못해도 20명에서 30명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원에서 보통 관리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200명에서 300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일단 수도권에서 시작을 한 후에 전국에 있는 학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며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저희의 시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J2C 팀이었습니다. 보통 헬스장을 가면 적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원래 생각했던 이용기간보다 긴 이용권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혹은 일주일 이용권은 팔지 않기 때문이죠. 이용자가 원할 때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리애니 컴퍼니 팀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회원권 없이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헬스장 O2O 플랫폼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민세 발표를 맡게 된 이건우입니다.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끊고도 막상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은 운동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부담없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여 소비자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기권 위주의 헬스장 운동 상품들은 높은 이용장벽을 형성합니다. 막상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대비 지불해야 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둘째, 헬스장은 과도한 이벤트성 할인율을 제공하며 불안정한 가격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등록 기간만큼의 니즈가 아닌 이벤트성, 일시적인 할인에 이끌려 장기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43%나 되고
이 중 약 80%는 또 이 장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소비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설령 장기권을 등록하더라도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지금 공급자 중심의 계약 형태 때문에 환불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더욱더 쉽고 편하게 유동적으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결과를 오늘 보여드리려 합니다. 진미신과 진미신은 운동한 시간만큼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을 통해 부담없이 운동을 하고 싶은 소비자 헬스장을 연결하는 오토 플랫폼입니다. 핵심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분 단위로 이용 시간을 측정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과 요일별, 시간대별, 시설의 혼잡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달리할 수 있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입니다. 이용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헬스장을 둘러보고 선택한 뒤 그곳에 가서 프론트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QR코드를 찍고 스캔만 하면 바로 체크인을 하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면대면 서류자 없고 불필요한 트레이너의 영업도 없습니다. 운동이 끝나신 뒤에는 마찬가지로 또 퇴실할 때 QR코드를 찍으면 총 이용시간과 금액을 산정해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저희 진미잇은 소비자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딱 이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는 분단위 결제 기능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상황에 맞는 유동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가격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초기 이용 장벽을 낮춰줌으로써 부담 없는 피트니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고 또한 소비자들이 장기권과 시간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의 선택폭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민시 헬스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낮아진 운동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쉬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PT 유전적이던 헬스장이 제한된 수익구조에 시간제라는 상품을 추가해 줌으로써 수익구조를 다각화시키고 매출을 또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전단지 방식의 마케팅 수단에 의존하던 헬스장에 온라인 마케팅이란 새로운 창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통해서 헬스장 업주분들이 유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진미잇은 초기에 건당 수수료 10%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하면 그 금액에서 커미션 10%를 제한 뒤 금액을 해당 헬스장에 넘겨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장 지배력이 생겼을 때는 제휴 헬스장에게 월간 제휴비를 받고 또 헬스장 슈퍼리스트를 도입하여 지역별 입찰을 통한 최상단 노출의 수익 구조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진입할 시장 국내 헬스장 시장 1.4조 원입니다. 이 중 저희가 예상하는 점유율은 35% 정도 됩니다. 저희와 같이 헬스장 오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쟁사들입니다. 기존에도 쿠폰을 발급하거나 회원권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저희처럼 시간제를 통해서 더욱더 쉽고 편하게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즐길 수, 피트니스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는 독보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헬스장을 처음 이용할 때 타사 최저가 대비 3분의 1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유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전략입니다. 저희는 우선 2030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하고 있고 이에 맞게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을 다음과 같이 병행할 예정이고 또 저희가 시장을 진입할 때는 기업형 헬스장과의 우선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가 및 직장인 밀집 지역 중심의 수직적 확장, 직접 세일즈를 통해서 빠르고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 플랫폼의 특성상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일스톤은 우선 저희가 7월 초까지 웹앱 MVP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10곳의 프로토타입 테스팅과 관련 MOU를 이미 맺어놓아 바로 그런 PMF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후 모바일 앱 정식 런칭을 한 뒤 정기권 온라인 및 GX와 같은 다른 헬스장의 운동 상품까지 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운동시설 업으로도의 수평적 확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꿈을 같이 하는 팀원들입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운동 경력을 아주 오래된 운동 경력을 통해서 다져진 그런 경험과 인사이트가 있다는 점 그리고 메인 멤버 3명 모두 개발자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전 국민, 나아가서 전 세계인의 피트니스 문화를 책임지고 주도하겠다는 사명 아래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진미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얼니 컴퍼니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 다른 국제공사들 대비 다른 국제공사들이 굉장히 플렉서블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가격 경쟁력으로 그 시장들과의 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 사실 헬스장을 이제 처음 이용할 때 가격 기준을 말씀드린 거였는데 사실 저희는 이용한 만큼 지불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유동적으로 가격을 사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를 이제 한번 이용할 때 헬스장을 쓰는데 그 기준으로 처음 이용할 때 가격을 산정하면 다른 그 예를 들어 다른 리즘넷이나 보트나 다른 그런 헬스장 오토 플랫폼에서 헬스장을 처음 가기 위해 등록하는 비용 대비 3분의 1이 싸다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지금 저기 그 피트니스 센터의 가동률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뭐 그런 걸 감지할 수 있을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사실 힘들어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 가동을 멈춘 곳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가동률까지는 저희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 사태는 예외고 네. 그전에 아, 그 가동률이랑 어떤 거죠? 요즘 뭐 완전히 그냥 예를 들어서 기구를 하면 한 20명이 운동할 수 있는데 네. 뭐 하루에 운동하는 사람이 한 20명밖에 없으면 뭐 피트니스 센터면 사실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나 그렇게 비어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 주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결과 주로 2시에서 4시 정도까지가 유휴 시간으로 판단되고 그때는 거의 고객이 한 명, 두 명일 정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유휴 시간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업주분들한테도 손해고 또 사실 이걸 좀 더 유동적으로 싼 가격에 저희가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더 싼 가격에 정말 싼 가격에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에 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시간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을 때는 딱 저녁을 먹고 퇴근하고 난 뒤인 8시부터 10시 정도가 딱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제 가동률이 상당히 네, 거의 100%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좀 더 비용을 높게끔 해서 대신 저희가 최저가와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급락하거나 급상승하는 일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즈니스 모델상 핵심이 제가 왜 다이나믹 프라이싱인 것 같아요. 아,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 회원들이 네네. 뭐 자기 바쁜 많이 지금 저 쓰고 있는 핵심 저 프라임 타임에 이런 걸 써가지고 자꾸 다른 데 들어오면 이제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과의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네. 회원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닭과 달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또, 회원이 많아야 또,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핵심은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두고, 프라임 타임을 피하는 걸로 하셔야, 결국, 승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뭐 그걸 하시려면 상당히 IT 기반이 필요해요. 백엔드에. 네. 그걸 어떻게 구축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헬스장 시설 혼잡도를 측정해서 이해하신 대로 이렇게 시설이 한산할 때는 더 싸고 복잡할 때는 더 비싸게 이렇게 차등을 둘러 했는데 기술적으로 일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DB를 갖고 오고 그 직접 뭐 카메라를 달고 촬영하거나 뭐 그런 식의 기술적 한계가 많고 그리고 제일 가장 중요했던 거는 사실 헬스장마다 프라임타임이나 그런 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 아는 거는 헬스장 업주분들이고 저희가 50명이 넘는 그런 헬스장 업주분들을 만나고 다녀본 결과 본인의 그 피트니스 센터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은 그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과 상한선을 정해주면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설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 서비스의 핵심은 네. 헬스타인을 운영하는 이제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그런 SI 업체들하고 인벌부터 해서 네. 그 헬스장에 있는 지금 현재 인원들이 얼마나 있고 네. 이용하는 사람을 알아야 저게 정말 유의미한 이제 사업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야지 사람이 많다고 하면 안 가야 되고 네. 그걸 그
지표화하지 않는다면 좀 저게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제일 주목했던 부분들은 물론 그런 SI 부분이랑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저희가 이제 350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왜 헬스장을 안 가는지 처음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는 비용과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답변 중에 80%가 비용과 시간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사람들이 비용이 없고 시간이 없고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더 자세히 캐서 물어보니까 사실 시간 대비 그렇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라는 그런 속마음을 다 듣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동적인 소비에 초점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갖고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에니 컴퍼니 팀이었습니다. 이제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3시 3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